아, 저 이거 이 가격 궁금한데요? 아, 그니까요. 원래 다들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 나오는 거는 처음에 인수 가격만 이 금액이고 뒤에 금액인 거 모르셨어요? 여기 밑에 다 써져 있는데? GV80 2194만원 요거만 본 것 같거든요. 아, 이거 안 되시겠네, 우리 손님. 안녕하십니까, 재벌입니다. 오늘 제가 처음으로 중고차 콘텐츠, 중고차를 살려는데 어떻게 해야 좀 잘 살 수 있는지, 좀 사기 안 당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카푸어분들, 또 신차만 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중고차를 살 때 리스 사기, 허위 매물 사기, 내가 무슨 사기를 당할까, 이런 또 팔에 문신 있는 친구 딱 데리고 가야 또 내가 그나마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사기들을 좀 피해가기 위해서 우리 카푸어분들도 어떻게 하면 좀 합리적으로 차를 살 수 있을지, 저도 오늘 중고차 보는 게 또 처음이거든요. 귀중한 손님을 모시고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카라디오의 아라디오입니다. 아, 텐션이 장난이 아니네요. 네, 원래 방송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아, 이렇게 뭐 유튜버분들 만날 때마다 전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와, 우리 이제 또 차라리오님이 여태가 허위매물 이런 거 막 신고하고 잡아내고 막 이런 거 많이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거의 뭐 중고차계의 경찰? 알아? 나 안 해본다. 내시는 거? 나 와서 여기서요? 항상 까발리는 사람이니까 여과 없이. 네. 예, 끝까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저 죄송한데. 네. 저 이름 바뀌어가지고 카라리오입니다. 아, 카라리오요? 예. 차라리오 아니고요? 예, 카라리오였는데. 네. 인터넷에 차라리오라고 치면 차라리 죽고 싶어요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가지고. 중고차를 사러 왔을 때 사기를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사기 중에 뭐 어떤 게 제일 흔해요? 허위 매물이 제일 흔할 것 같고요. 네네. 네. 제가 일단 허위 매물 사이트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네. 퍼센티지로 금액을 낮출 수가 있어요. 네. 여기서 홈페이지 금액을 전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요. 그럼 차량 금액을 전체적으로 80%를 낮추거나. 네. 한 20% 낮추는 건데 얘네들은 지금 한 10% 20% 정도만 낮춘 거예요. 티 안 나게. 이게 360만원에 K7이 올라왔지만. 네. 허위 매물이다. 이분들이 차를 사러 왔을 때는 어떻게 돼요? 만약에 사러 왔다. 네. 그러면 그냥 도망가시거나. 네. 112를 신고하시면 돼요. 아, 도망을 가야 돼요? 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상실까지 따르잖아요. 여자 장실은 들어갈 수 없으니까. 네. 여자 장실 바로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못 가게? 네. 그렇게 계속해서 따라다니다 보니까 무섭잖아요. 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있는데, 당한 다음에 저희를 찾아오셔도 환불은 되세요. 네이버는 사실 이렇게 티 안 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구글 같은 데 들어가 볼게요. 구글에 그냥 중고차를 딱 치면. 네. 아, 뭐 엄청 많아요. 네. 직거래 전문 법인 중고 안심센터. 일단 여기 제목에 법인, 안심, 뭐 재고, 전시차 뭐. 네. 이런 거 들어가잖아요. 네. 걸으시면 돼요. 일단 딱 들어가면은 여기 그 우리 차시는 G80 있잖아요. 네. 보면 880 정도 올라와 있는 것도 많아요. 아유, 제네시스 DH800 올라와 있고. 네. GV80이 2194만원. 네. 와. 혹하지만 연락은 해볼 거 아니에요. 그쵸. 이분들도 아까처럼. 네. 왔어요. 네. 팔렸다 그래요? 뭐라 그래요? 실제로 있는 차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네. 아니면 요거랑 비슷한데 가격이 싸다. 네. 그걸로 계약하자 그러면 계약서를 씁니다. 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계약서를 써요. 뭐 특약사항이라고 있어요 밑에 보면. 네. 계약서 들어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진행되셨으니까 이제 남은 금액 한 3천만 원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어봐요. 아, 소비자. 그러니까 이건 거의 계약금 수준인가요? 네, 그런 식으로. 아, 계약금만 올려놓은. 네. 거구나. 법인차 모르세요? 이런 식으로 오히려 되물어요. 아. 그런 게 없는데. 아니, 왜 이렇게 올리셨어요? 다들 이렇게 하세요. 아, 저 이거 이 가격 궁금한데요? 아, 그니까요. 원래 다들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 나오는 거는 처음에 인수 가격만 이 금액이고 뒤에 금액인 거 모르셨어요? 여기 밑에 다 써져 있는데? GV80 2194만원 요거만 보고 왔거든요. 아, 이거 안 되시겠네, 우리 손님. 그럼 제가. 네. 원래 안 되는 건데. 네. 대차로 하실 수 있게끔 해드릴게요. 뭘, 뭘래? 이러면서 다른 차량으로 넘어가. 받아둔 돈은 있잖아요. 네. 안 줘요. 아, 계약금 낸 돈은? 네. 네. 그리고 그 계약금을 받으면 바로 사기로 성립이 되거든요. 네. 그 사기로 성립이 안 되게끔 얘네들이 일부러 그냥 됐으니까 위약금을 줘라 이런 식으로 해요. 위약금을 달라? 네. 아, 이거는 안 돌려줘도 되니까? 네, 그렇죠. 위약금 안 주시면 우리가 고소하겠다. 그럼 소비자는 모르잖아요. 네. 이게 진짜 이래야 되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약금을 주시거나 못 주겠다고 하면 그러면 저희가 위약금은 무실 수는 없으니까 이거 대신에 다른 차량으로 사가라. 그랜저 IG가 그랜저 TG가 됐고 금액은 한 900만 원에 파는 거예요. 아,
그런 분들이 많아요. 피해자분들이 오시면 네. 거기서 그냥 나오셨으면 되는데 왜 그러셨어요? 를 물어보면 그때 분위기가 너무 무서웠대요. 아 분위기가? 네. 너무 험악하고? 그쵸. 애들이 둘러싸고 있으니까. 실제로 폭력 사건이 이뤄져요? 뭐 있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이거 피해자 복구를 하러 가가지고 폭력을 당한 경우도 있고요. 근데 뭐 폭력이라 해서 막 때리거나 그게 아니고 네. 저를 이렇게 어깨로 치더라고요. 네. 바로 112 신고했죠. 아 바로 네. 그 자리에서? 네. 바로 달려와줘요? 놀랍게도 그게 사건 접수가 되더라고요. 어깨빵도. 아, 네네. 그래서 아. 도망가는 딜러도 잡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지마 잡으면은 폭행이에요. 제가 112 신고하려고 그래요. 네. 뺏어갔어요. 그것도 네. 폭행이에요? 폭행이죠. 아 절도. 절도? 네. 근데 결국 뺏어가면 신고는 못하고 네. 뭐 이래서 뺏겨서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네. 감금. 아 결국에 나중에 신고하면 되니까요? 네. 아 그걸 이제 얘기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뺏어가고 돈도 편취해가고 휴대폰도 뺏어가고 감금을 했다. 그럼 이제 뭐 확실하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거예요. 중고차 사러 갈 때 네. 네. 힘 있거나 등치 있는 친구들을 데리고 가라. 아 그렇죠. 막 그런 얘기도 많고. 아 좋은 질문이세요. 네. 덩치 있는 친구 네. 의미가 없어요. 의미 없고. 네. 근데 좀 누가 봐도 험악해. 아 그러니까 덩치보다는 네. 험악하고 네. 그 아우라가 있고 네. 포스가 있고. 네. 포스가 네. 있고.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네. 뭐 운동을 했지만 네. 얼마나 순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착하게 생겼잖아요. 순하고. 응? 네. 네. 봤는데 전혀 무섭게 생기지도 않았고 네. 평범해 보이고 그렇죠. 약간 잿벌림처럼 범해 보이면 네. 사기치기 좋아요. 아 그렇죠. 네. 네, 제가 좀 범 스타일이에요. 네. 네. 방방방인거 아시죠? 방송은 방송으로 아, 네. 보십시오. 카푸분들 가장 당하기 쉬운 리스나 뭐 렌트 뭐 이런 걸로 이제 사기를 많이 치잖아요. 좋은 예가 하나 있어요. 네. 그 혹시 TV에 뭐 피니수첩이나 아 이번에 봤어요. 네. 예전에 나왔었는데 한번 KBS에 방영한 적 있거든요. 네. 빅보스 사건 아실 거예요. 아 알죠. 네. 한창 그 보배드림에서 네, 뭐 주차 때문에 막 난리 났었는데 알고 보니까 걔가 사기꾼이었다. 네. 그 사기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가볍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예를 들어 우리 그 잿벌님이 피해자분이세요. 네. 그럼 제가 사기꾼이에요. 잿벌님한테 얘기를 해요. 내가 차 한 대 줄게. 네. 네 명의로 대출 받아서 네. 구매를 하자. 좋은 걸로다가. 네. 좋은 걸로다가. 네. 아 너무 좋아. 차가 네. 뭐 예를 들면 포르쉐야. 아. 파나메라야. 네. 네. 그거 3개월 동안 공짜로 끌게 해주겠대요. 네. 자기가 돈을 내주겠다 이거죠. 아, 돈을 네. 내주고. 그리고 이거 뽑게 해주는 너 네 명의로 뽑았으니까 뽑게 해준 대가로 수수료를 한 2-300 정도 아, 챙겨주면서 네. 네, 해주겠대요. 원금도 보장해주고. 그렇죠 그렇죠. 네, 나중에 주고. 이 차를 인수해주겠다 이거죠. 카푸분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좋은 거 하나 더 있어요. 뭐야? 할부를 갚게 되면 신용등급이 올라요. 아 등급이 올라가요. 네,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네네. 너무 좋잖아요. 공짜 신는 사람 혹시 있으세요? 없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는 사기가 바로 리스 사기예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 차량을 대포차로 나중에 인수하는 척 하면서 대포차로 날려버려요. 그거는 내주니까 막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차를 주대를 뽑아주면 월 수익금과 할부금을 이제 같이 내주겠다. 뭐 차량에 대한 수수료랑 뭐 할부금을 다 갚아주겠다. 공통적인 수법은 대출을 받아 차를 뽑아주면 할부금을 대신 갚고 월 1%의 고정 수익을 준다는 것. 그러면은 그 차주는 네. 남은 대출금은 계속 갚아야 되고 그 차의 자동차세 보험료 계속 내야 되고 네. 내 차를 찾을 수가 없네. 네. 그리고 가장 하나 더 문제가 있어요. 네. 압류가 있어요. 딱지 끊기면 딱지가 명의자한테 날아가잖아요. 네. 명의자가 내야 돼요. 그러네. 이제 불법 주차나 이런 거 다 네. 명의자가 내야 되네. 네. 이런 사기꾼이 진짜 징역 갈 생각하고 하는 사기꾼이라 무서워요. 그걸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 까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한테만 특별하게 까는 겁니다. 아, 이거 까면은 욕 많이 먹어요. 진짜로 욕을 많이 진짜요? 먹어서 네. 딜러들끼리 사용하는 전산 시스템이에요. 아, 딜러만 할 수 있어요? 네. 차량 매물 사진을 그렇게 하면 차량들이 쫙 나와요. 네네. 차량 금액들이 적혀 있잖아요. 네. 혹시 타고 싶은 차 있으세요? 지금요? 네. S클래스? S클래스. 그럼 네. 벤츠로 한번 가볼게요. 네. 63 AMG로 갈까요? 아, 가실까요? 이거, 뭐, 당장 뭐. 아, 어차피 뭐 탈 거 아니니까. 아, 그렇죠. 아, 그냥 까브리올로 가시죠. 아, 예, 조금 열어보세요. 네, 조금 열고 가시죠. 네. 네, 한 대 있네요. 네. 아, 지금 1억 1,400만 원. 1억 1,400만 원. 네. 네.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만약에 불법이 되려면 네. 소비자가 나 이거 원래 처음부터 네, 1,400만 원에 본 거를 갖고 있으셔야 돼요. 아 그리고 나한테 그렇게 소개를 했는데 판매할 때는 1억 2천만 원에 판매했다라고 얘기가 돼야지만 사기가 성립이 돼요. 아 그럼 방금 카라리오님이 마음대로 이걸 1,000만 원 올렸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네. 저 차는 카라리오님의 차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저 차 누구의 차 누가 지금 팔고 있는 거예요? 다른 단지 어떤 딜러분이 갖고 계시겠죠. 아, 그거를 카라리오님이 1,000만 원 마음대로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내가 난 이 차를 이렇게 팔고 싶은데가 되는 거예요. 이야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네.
편의점을 오픈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 네. 편의점에서 그냥 사이다 원래 1200원인데 1300원에 팔아도 상관없어요. 그건 파는 사람 마음인 거예요. 다른 사람 차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재전산이에요. 재. 아, 여기 전산에만? 네, 네. 아.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은 이분이 요 금액을 받고 싶은 거예요. 주인이잖아요. 그렇죠. 난 이 금액 받고 싶어.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 금액 외에 저희가 1000만 원 올려도 상관없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00만 원은 저희가 먹고. 아, 이렇게 이제 기만을 하는 방법이구나. 네, 이런 기만이 사실은 사기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 당하기 쉬운. 이게 사실 오픈하면 안 되는 건데 저는 원래 빠꾸 없던 사람이라. 저는 원래 유튜버 하다가 네. 네, 들러러 온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과 없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좀 해주세요. 전 유튜버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냥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네. 너무 피피를 갔네. 이거는 확인하고 차를 사야 된다. 그건 이제 앉아서 말씀드릴 게 아니고 네. 나가서 보여드릴게요. 내가 원래 좀 활동적인 사람이라. 외부는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도 좀 다 갈렸죠? 네네. 나사로 돌렸단 얘기예요.